예, 11시 20분 들어가고 있네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늘장 오후장에서 또 주목할 핵심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역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두 분의 또 환상의 케미죠. 예, 오늘 저희 터닝포인트 다섯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밸류업 기대감을 안고 상승하는 코스피 2700을 뚫을 수 있을까? 네. 외국인들이 사고요. 뭐 2700이야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니까 일부 뭐 3000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3000 얘기 이런 거 나오는 얘기는 아이고 주식 좀 팔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2700 정도야 뭐 네.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는지. 일단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 시장이 미증시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경우가 적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경우는 동조하고 상승하는 경우도 디커플링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증시가 지금 전고점 부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강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내 증시도 역시 상상이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정부의 정책만 지원이 된다면은 반등이 가능하다. 그 저 PBR 종목들이 대개 보면 지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종목 섹터를 본다라면 역시 순환매 성격, 파도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승 가능성 있지만 강하게 여기서 2700, 800 막 그렇게 막 분위기로 가기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변동성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셨고요. 권택중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들이 사실 뭐 나쁘진 않거든요. 차별화해 가면서 외국인들 매수로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혹은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지. 네, 일단은 저도 2700은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만 이번 주는 아닐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이제 다음 주 26일 날 월요일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으로 하여서 이제 저 PBR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특히 이제 코스피의 종목들이 많이 편중이 돼 있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폭 조금 조정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월요일 날 앞두고 목요일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짝 한 발자국 빠르게 화요일부터 지금 살짝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물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드라이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후에 반등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런 일정을 앞두고는 소폭 조금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주변 증시 자금들을 봤을 때 예탁금이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도 고객 예탁금이 7%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제 증시에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증시는 이런 돈의 힘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지나서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권 대리님께 그 뭐 현대기아차,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거 딱 보면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있다네.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익을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뭐 재차상 그때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좋은지 타이밍은요. 일단은 지금은 뭔가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과대한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월요일날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여진이 있으나 오늘 정도의 하락폭은 뭔가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이 이제 지수 전체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월요일 날 발표 예정으로 돼 있고요. 예,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일정들이 쭉 나왔는데요. 관련된 시장 흐름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지혜로운 답변을 들었고요. 네, 두 번째 터닝포인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국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 새벽인 거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잖아요. 21일이기 때문에 요즘 뭐 새벽에 그 다음날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투자자는 다 미국 증시 적어도 10시, 11시, 12시까지 다 확인하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게요. 지금 뭐 상당한 그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는 흐름들인데
이 부분은 변동성,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영향, 권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이제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관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워낙 그동안 이제 좋은 실적들 서프라이즈를 계속 뽑아줘 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가이던스나 뭐 시장의 컨센서도 굉장히 좀 같이 함께 높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만큼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뽑아낼 수 있냐가 결국에는 관건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는 좀 예정은 돼 있고 그 사이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점쳐볼 수는 있겠는데 지난 이제 그 작년 11월 정도에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기간 조정을 한 -10% 정도 약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빠졌었던 이유를 찾아보면은 중국향으로 인한 매출이 좀 둔화가 되지 않겠냐. 뭐 다양한 뭐 미국의 이제 제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 이제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 밀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4분기에 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3분기 당시에. 그러면은 이번에 실제로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처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서도 중국향으로 매출 나오는 국내 반도체나 뭐 미국 쪽에 좀 편중돼 있다던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퍼가 한 3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이 비싸냐?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역사적으로 움직인 거 봤을 때에는 조금 부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올 수 있고요. 기간 조정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당일날은 뭐 크게 뭐 임팩트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관심 있으시고 뭐 신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뭐 당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 준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박영호 대표님께 국내 반도체 업체들 얘기를 하면요. 엔비디아 실적도 생각하시는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고. 근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약간 이벤트잖아요. 그죠? 뭐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결국 이제 반도체에 관한 기대감들은 AI 반도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램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이제 반도체 주를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 반도체 전략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국내에선 GPU를 만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많이 팔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 GPU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엔비디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HBM입니다. HBM은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SK하이닉스는 HBM을 거의 솔로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도 HBM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반도체 업체 중에서 제조업체와 그다음에 나머지 후공정에도 소재업체들이 있는데 이 HBM 관련주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일부 몇 개 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GPU,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게 반도체 업체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고 해서 혹시 반짝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지속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반도체를 해서 놓친다. 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엔비디아 그 칩이 이제 GPU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이 공급이 지속된다면은 엔비디아 GPU가 그거 혼자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옆에 반드시 따라다녀야 될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와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두 개가 없으면은 엔비디아 GPU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AI의 그 시발점을 만들었고 최근 들어서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반도체 이제 소재, D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갖다 꽂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기판을 만들어야 되고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엔비디아가 부족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저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은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앞으로 2분기하고 3분기 실적 기대치를 본다면 저는 반도체는 여러분들 포트에 꼭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엔비디아 효과는 없겠지만은 반도체 놓치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엄청 쇼크가 나오고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까 봐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잘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소위 세론이나 변동성을 줄까 봐 걱정하는 거지. 박영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머스트 헤브로 포트에 넣어야 될 게 이제 반도체이죠. 예, 반도체 얘기는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마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또 이슈 체크할게요. 다음은 예, 2차 전지주 지금의 조정이 매수 시그널이냐. 네. 오늘도 좀 약하게 했다가 보니까 좀 밑에서 좀 또 들어 낙폭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바닥은 확실히 잡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2차 전지주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뭐 그리고 뭐 엔캠 요 질문은 박영호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네. 권 대리님 뭐 시간 뭐 코멘트 있으실 거 있으면 하시고 뭐 엔캠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400% 수익입니다. 네. 물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쫙 끌고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고 그런 네. 건데 아, 2차 전지주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엔캠에 대해서 제가 2024년도 올해나 내년 돼 갖고 네. 매출 한 1조 원을 계산을 해서 제가 포워드로 계산해서 PER 한 30 정도 줬을 때 예. 약간 1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가 5만 원이니까 이거는 10만 원 이상 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요즘에 그 너무나 이제 이게 공매도가 없다는 맞아요. 것도 주가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주가가 오르는데 이전 같으면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텐데 뭐 6월까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 저는 17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17 20만 원 요 사이가 적정 가격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 더 올라가서 지금부터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라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도 일단은 비중을 줄인다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일부 그 리포트나 이런 데서 2차 전지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가격이 그 주가가 하락을 한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2차 전지가 덜 팔리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서 재고 평가 손을 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연 4분기 실적은 적자들이 났는데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들이 봐줘야 될 거예요. 저는 1분기 실적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리튬 가격이 지금 2분기, 그러니까 전년도죠. 2023년도 3분기 때는 리튬 가격이 50% 정도 내렸고요. 그 3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4분기는 30% 정도 내렸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리튬 가격은 3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재고평가선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들 지금 소재 가격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주가가 내렸는데 1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그 평가가 나올 거고요. 기관들이 지금 그 리포트 매도 리포트 계속 내고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얼마 있다가 원자재 가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흑자 전환 얘기하면서 리포트 나올 거라서 저는 이 바닥 부근에서 한꺼번에 사기는 어렵지만은 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이 사실은 시장에서의 컨셉은 1분기 흑자로 보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한 2분기쯤에나 기대를 하는데 박영호 대표님은 그거보다 빨리 물론 뭐 종목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일부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보셨고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서는 뭐 좀 집중하거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쪽입니까? 네. 2차 전지를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제가 엔캠을 얘기 드릴 때도 전액이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성장 가치가 부여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원형 캔이거든요. 4680 배터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올해 8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주들 최근에 반등해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이제 조금 신뢰감들이 좀 생기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다행이고요. 예. 다음 또 체크포인트 넘어갈게요. 네. 2차 전지 다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다시 떠오르는 우주항공. 예. 뭐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 네. 이렇게 엮이는 거죠.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폴란드 수출이 마친 게 수출 금융 지원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수은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오늘 뭐 부총리 얘기 그런 뉴스가 살짝 좀 나오면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주 방산주는 지금 시점이 포인트가 좋은지
권택중 대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능법이죠. 이달 말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냐 마냐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무기 수출을 위한 이제 정책 자금 지원이 15조 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캡이 15조 원인데 이것을 이제 50조 원 정도 규모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달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되는 게 되냐 마냐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 하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항공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제 5월 정도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4월, 5월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 율촌 지역 쪽에 민간 최대, 국내 최대 이런 발사체 장치를 지금 이제 건설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스페이스 X를 좀 꿈꾸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우주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적인 규모로 보나 실제적인 이런 연관성으로 보나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 로템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쪽 수출로 인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월 7일날 실적 발표하였는데 컨센 대비해서 매출액 25% 상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하였고요. 결국에 이제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 이 3박자를 모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좀 우량한 종목으로 에어로스페이스를 우주 종목 중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방산 쪽으로만 이제 본다면 폴란드 쪽 이런 건 사실은 수음법 개정되면 현대로템 경우 같은 경우 일순위적으로 혜택 아니겠어요? 그러나 네. 이제 우주항공 이런 거 보면 또 위성이나 이런 쪽 관련된 쪽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게 보셨고 또 방산 가운데 그러면 우주항공 가운데 권택중 대리님께서 좋게 보시는 기업은 또 어디 있어요? 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서 컨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좀 다뤄졌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본사가 대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유일하게 이런 위성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SaaS 형태로 이런 IT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성 관련된 밸류체인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나 이제 내년 중으로 해서 또 이제 자체 위성 발사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우주항공청과 이런 뭐 발사체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묶여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했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좀 큰 편입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15,000원 정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바닥을 항상 형성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 움직임 보면서 일정 맞춰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컨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이제 어쨌든 탑픽적 성격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컨택이라는 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쪽에서 관심주로 주셨고요. 네, 다음 이슈 또 그 전에 넘어갑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네 번째는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기업 종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니까요. 오늘 시간을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먼저 박영호 대표님께서는 엑스페릭스 네, 이 기업이 8% 상승이군요. 네, 그때도 제가 이름 좀 생소하다 그랬는데 잠깐 좀 리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엑스페릭스가 이번에 새로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특허 관리 그 회사를 정부 관리하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정부에서 관리하던 특허 가지고서 해외 업체들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특허 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허료를 그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번에도 올해도 한 300억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그 애틀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주 우수한 특허를 계속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에 대한 그 권한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거쳐 수주를 받든지 이러한 쪽으로 사업 비중을 높이는 건데 국내에서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아이디어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엑스페릭스 지금 현재 보면 국내 유일의 특허 괴물이다,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앞으로 길게 보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했고요. 박용호 어드바이저님 그럼 오늘 관심주는요? 저는 2차전지입니다. 네, 아까 잘 여쭤봤네. 네. 예, 예. 2차전지 중에서도 아까 제가 2차전지 말미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2차전지는 주가들이 다 내용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새롭게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있는 게 뭐냐면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는 우리가 식품 포장지하고 참치캔, 깡통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깡통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도에 동원 시스템즈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4680, 테슬라에서 쓰는 4680 캔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아마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동원해서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그 2차 전지 캔을 만드는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서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 검색해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8월부터 양산 공급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원형 그 캔을 어디서 받느냐면 동원 시스템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 여기 그 철판하고 그다음에 캔하고 있는데 철판은 TC 스틸이라서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동원 예. 시스템즈는 아직 2차 전지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파우치 2차 전지용 파우치에다가 그다음에 알바까지 2차 전지용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회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격은요 1차적으로 반등을 해주면 목표가 42,000원 정도인데 추가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한 번에 사시지 말고 천천히 나눠 사셔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권택중 대리의 관심주 들어볼까요? 예, 저도 오늘 2차 전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 2차 전지 쪽에서 종목을 좀 탐색을 해보게 되었고요. WCP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리막, WCP. 예, 맞습니다. 예. 블리막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봤을 때 뭐 다양한 이제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종목들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배터리가 납품되는 곳들을 보면은 좀 럭셔리 EV라고 칭해지는 독일의 이제 뭐 아우디라던가 뭐 BMW 또는 뭐 리비안 이런 쪽으로 보통 매출이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EV 전기차 쪽이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살짝 한 발짝 밀려나서 볼 수 있는 그런 럭셔리 쪽 EV 향이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IRA 내에 보면은 이제 해외 우려 기업 FEOC라고 하죠. 요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사관에서 나오는 분리막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올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에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또 WCP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에 영업이익이 꽤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37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요즘 뭐 저PBR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저PBR이 아닐까 지금 예. DPS가 32,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 42,000원 정도 부근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런 밸류에 이런 고밸류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으로 WCP를 좀 보고 있고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한 55,000원 정도 이슈와 함께 타면서 올라갔던 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당 매물대가 꽤나 두껍게 좀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00원에서 55,000원 1차 목표가 잡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